공기가 만약에 얼마큼 넣으신지 모르실 때 여기 차 문짝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. 이렇게 나와 있는데 15, 10 이거 앞에가 폭 얼마큼 넓은지고 60 뒤가 이제 굵기 타이어 굵기 뒤에가 인치. 지금 제 타이어가 어차피 16인치는 다 23, 24에 앞뒤 둘 다. 그래서 요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. 18인치든 17인치든 어차피 앞뒤 33 넣으시면 돼요. 33 PSI 여기 PSI 있죠. 요거로 하시면은 됩니다. 차마다 다 달라요. 뭐 포터는 뭐 60짜리도 있고 스타렉스 막 50 이렇고 차마다 다 다르요.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. 이건 TPMS가 요즘 차에 달려있어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그럼에도 자주 체크는 하시는게 좋아요. TPMS로 그냥 평상시 볼 수 있으니까 오차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 대신 이제 계절이 확확 바뀌면서 이제 갑자기 확 추워질 때 좀 빠지고 아마 그럴 거예요. 그래서 온도가 확확 바뀔 때 체크 한 번씩 해주면 좋아요. 그리고 주기적으로 간단하게 관리 한 번씩 해주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내비 업데이트가 완료됐다고 하네요. 자, 리프트를 한번 올려봤는데 하체는 딱히 뭐 소음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이상 없을 것 같고 운이 너무 좋게도 뭐 미션 뉴유 이 정도는 누유라 할 수 있나? 이 정도? 괜찮은 것 같은데? 없다 정도? 깔끔하네요. 엔진오일도 누유 되는 거 없습니다. 그래서 크게 이상이 없네요. 17만 킬로 뛴 거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도 연식이 좀 막 10년까지 되진 않았으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그냥 내비 업데이트하고 공기압 체크하고 하체 체크해서 그냥 엔진오일하고 여기 앞에 램프 안개등 램프 갈고 뭐 에어컨 필터 갈면은 될 것 같아요. 딱히 큰 이상이 있는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다행히도 부싱은 소리 안 나면은 제 생각에 이상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. 이제 내일 엔진오일 왔는데 필터가 나가지고 엔진오일은 이거 SK 지크 이게 C3 인증받은 것 거예요 아마. 여기 있다 C3. 아 제일 위에 있구나. 그래서 지크 탑 5W30으로 갈 거예요. 왜냐면은 이게 0W30으로 안 가는 게 그냥 5W30이 두 개인가 있어가지고 그냥 더 추가로 그냥 더 한두 개만 한 2리터만 더 샀으면 되는 거여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. 예,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고 내일 부품 오면은 마저 처리하겠습니다.